재판부는 어제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고심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성폭력을 처벌할 때 피해자가 예스라고 동의했는지 이 본인 의사를 중심에 놓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한송원 기자입니다.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예스민즈 예스, 즉 예스라고 말해야 동의하는 것이라는 새 대학 내 성폭력 처벌 기준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성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전부 성폭력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으로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 표시를 할 경우 처벌하는 이른바 노민즈 노 기준보다 한 발 더 나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혐의를 판단한 재판부도 현행법이 정의한 성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기준을 언급했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김지은 씨가 거절하는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우리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피해자의 의사 대신 위력을 사용한 증거나 폭행 협박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증거 능력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인정하다 보니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유죄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10건 가운데 한 건꼴에 불과합니다. 지난 4월 미투운동에 힘입어 국회에서 비동의 가늠죄 신설 논의가 시작됐지만 도입까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동의 가늠죄를 적극적으로 신설을 해서 명확하게 예스라고 하지 않았을 때 선진적인 입법이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번 선고가 미투운동에 흠집을 내는 소재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